크림이나 떼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니카라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니카라가 원두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일리카페 홈페이지를 막 보니까 니카라가 원두가 있어서 이건 도대체 어떤 원두일까 약간 궁금한 거죠.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아서 작년 11월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캡슐 리뷰는 많은데 홀빈 원두 리뷰는 없어서 또 이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니카라가 원두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두 테이스팅 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다른 일리 원두처럼 이렇게 질소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캔을 따듯이 이렇게 따주면 됩니다. 캔을 따고 8시간 정도 가스를 빼줘야 떫은 맛이나 이런 맛이 좀 덜 하다고 하니까요. 구매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니카라과의 로스팅 포인트는 과테말라랑 똑같이 6칸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좀 중강배전? 에서 강배전 정도로 로스팅이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컵노트로는 다크초콜릿, 그리고 견과류, 그리고 부드러운 향미라고 합니다. 제가 늘 해왔듯이 아메리카노랑 카페라떼를 만들어서 어떠한 특징이 있고 더 잘 어울리는 메뉴는 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쁜 컵에 테이스팅 하겠다고 머그잔 했는데 하나도 겉에 안 보이니까 어떤 음료인지도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컵에 담아왔습니다. 일단 똑같이 정수 200ml 그리고 우유 200ml에 2샷씩 넣었고요. 원두는 18g 사용했고 추출량은 35g이었습니다. 이 니카라가 원두가 컵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크초콜릿의 씁쓸하고 단맛이 되게 잘 느껴지는 거예요. 아메리카노랑 카페라떼 둘 다. 그래서 일단 아메리카노를 먼저 말씀드리면 진하긴 굉장히 진합니다. 저는 약간 연한 걸 선호하는 사람이라 조금 더 진하게 다가왔을 수도 있는데 살짝 그 떫은 맛이 아직 남아있어요. 제가 디게싱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떫은 맛이 살짝 남아있고 어느 정도 바디감도 있는 편입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로 먹었을 때 좀 진해서 라떼가 굉장히 기대가 됐거든요. 근데 라떼가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단맛이 라떼에서 진짜 너무 잘 표현이 됐고 바디감도 어느 정도 묵직하게 다가와서 그 우유의 비린맛 같은 거는 전혀 안 났고요. 그 우유의 부드러움과 원두의 씁쓸, 달달, 고소 그런 맛들이 되게 잘 조화를 이룬 카페라떼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우유의 비린맛이 저는 되게 예민하게 느껴져서 라떼를 별로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되게 맛있어요. 저는 진짜 라떼 먹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근데 또 피디님은 아메리카노가 더 단맛이 느껴지고 맛있대요. 전반적으로 니카라가 원두는 약간의 달달 씁쓸한 맛이 있고 바디감도 어느 정도 묵직하게 다가오고 다크 로스팅인 만큼 진한 맛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라떼를 먹어보니까 이 원두가 우유랑 만났을 때 진짜 잘 맛을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림 라떼를 이 원두로 만들면 진짜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번 만들어 와볼까? 안녕. 제가 바로 만들어왔습니다. 이 크림 라떼. 아니 진짜 니카라가 원두 먹어보면서 크림 라떼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만들어왔습니다. 맛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맛 없으면은 좀 안 되니까 제가 일단 먼저 먹어봐야죠. 미쳤다. 와, 크림 라떼가 크림 레시피도 진짜 중요하지만 이 아래 깔리는 커피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크림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안에 커피가 연해질 수밖에 없는데 진짜 이 원두는 크림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니카라가 원두는 우유랑 만났을 때 그리고 크림라떼로 만들었을 때 진짜 대박 맛있습니다. How do I deal with what I'm feeling?